오늘은 세계 물의 날인데요. 심각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역대급 가뭄에 완도 섬 지역은 벌써 1년 가까이 단수가 이어지고 있는 등 물 부족 대란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 해남 땅끝에서 배로 30분 거리에 있는 완도 노화도. 가뭄이 지속되면서 2일 급수 4일 단수가 이달부터는 2일 급수 6일 단수로 늘었습니다. 섬마을 세탁소에는 세탁할 물이 부족하다 보니 운영이 힘들 정도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하루에 기계를 돌릴 때 어떤 때는 멈췄다가 며칠 세탁물을 모여놨다가 다시 기계를 돌리기도 합니다. 인근 다른 섬의 물 사정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 식당 옥상에 물탱크를 마련해 물을 아껴 사용하고 있지만 손님 받기가 버거울 정도로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생선 등을 1차 손질할 정도로 물을 아껴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손질하면 물이 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1차 여기 바닷가에서 손질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이제 헹구죠. 물 부족 소식이 알려지자 관광객들의 발길도 뚝 끊겨버렸습니다. 노화 보길의 유일한 공중 목욕장이 제한급수로 인해 4개월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 달에 47만여 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물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섬 공중 화장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수도에도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단수 기간이 길어지면 설거지 물이라도 아끼기 위해 학교들은 급식으로 간편식 제공도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급식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대체식을 하든지 빵과 우유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섬 주민들은 빨래는 급수 기간에만 하고 두세 번 이를 보고 모아서 변기물을 내릴 정도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빨래도 못 해가지고 입으라고 옷하고 다 놔뒀어요 지금. 물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완도 노화도와 보길도의 식수원인 부황제우 저수율은 14%. 가뭄이 지속될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는 2일 급수 8일 단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역대급 가뭄에 섬 주민들은 벌써 1년 가까이 물 부족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